복지 사각지대 속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2020년 양주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주학수 양주 부시장, 정덕영 양주시 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식은 오프닝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그간 양주 자봉센터의 활동을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며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빈들의 기념사와 축사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또한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빛의 그림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주요 내빈들과 표창 수상자들이 한마음으로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올한해 5,000시간, 3,000시간 우수봉사자에게 주는 인증패 수여식과 함께 코로나19 유공 감사패 수여, 자봉이 응용동작 공모전 상장,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되며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의 인원만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지킨 채 이어진 기념행사. 625년 양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자 여러분, 올한해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행사는 비대면으로 조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풍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우리 이웃들을 위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소중한 삶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며 사랑의 감동도시 양주를 가꾸는 데 함께 해주길 기대합니다.